진미령은 대한민국의 4대 트로트 가수로 2012년에 발표한 노래 노래 미운 사랑 2초와 이명웅과의 주엔 무대로 인해 역주행하며 대박을 맞았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명웅 덕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는 영웅을 업고 다니고 싶은 마음을 흐뭇한 미소와 함께 밝혔고 함께 방송에 나와 은인이라는 소문을 내며 후배인 이명웅을 많이 아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미령에게는 아주 무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곳곳에는 가를 두고 있으며 눈빛은 살기가 가득하고 심지어 피해 망상까지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생을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배 두 명인 이명웅과 다른 누군가 덕분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끊어진 파란만장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진미령은 오랜 경력을 가진 트로트 가수로서 2012년에 발표한 곡과 이명웅과의 협연으로 인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과 오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후배인 이명웅과 다른 누군가를 아끼며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화교 출신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진미령이 가수가 된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데 그녀는 절반은 우연히 가수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앞에서 엄마의 머리소를 마이크 삼아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으며 할머니의 창고 폐허에서 돌아가는 삼각지 사랑과 디 미자의 노래가 그녀의 토토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퇴화 초등학교 시절에는 시민회관 소속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가수로서의 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취미생활로서 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1976년 2월에 화교학교를 졸업한 후 장미령은 남은 기간을 거의 매일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딸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가 놀기만 하지 말고 노래를 배워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외교관이 되더라도 노래를 잘하면 턱턱 볼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하며 권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오아시스 대거 드사로 노래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까지도 그녀는 여전히 가수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전환점은 작곡가 장욱조와 전설적인 매니저 다미 킴의 등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장욱조는 그녀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다미 킴은 그녀를 발탁하여 대만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월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도 되지 않느냐며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미령은 앞서 배운 곡을 연습하며 가수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쾌한 멜로디의 히트곡인 말해줘요 나 그대를 알아요에 매니저 다미 킴이 다시 만든 폐 비우기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라는 가사를 더해주면서 그녀의 예명을 할머니 진금 보게성을 따 진미령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미령은 우연히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출발점이었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수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장욱조와 매니저 다미 킴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그녀는 가수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미령은 가수로서의 꿈을 키우는 도중 아버지로부터의 어려움과 반대를 직면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딴따라 할 것 같으면 호적에서 뺀다는 말로 그녀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특별한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수 활동을 시작한 진미령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빈지를 따라 지방에서 생활하는 동안 할머니는 서울에 남아 진미령을 돌봐주며 가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등장하자마자 혜성처럼 주목받는 앳된 소녀로서의 매력과 당차고 방당하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순진하면서도 깊게 깃든 목소리를 지닌 그녀는 매력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진미령은 송으로도 활동하며 MBC 라디오에서 열차 싱글 본격 시의 진행도 맡았습니다. 또한 박상규, 서수남 이기우 등과 함께 신예의 영원한 파트너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어머니의 눈빛에 살기가 가득하고 집안 곳곳에는 간이가 가득했던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김동석 대령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 중이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이사단이 선정한 한국전쟁 4배의 영웅으로서 매우 뛰어난 업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맥아더 장군,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진미령은 가수로서의 성공과 함께 가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김동석 대령의 업적을 보면 후에 4대 영웅으로 손꼽히게 될 정도로 훌륭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미령은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사람들과 가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수로서의 성공을 이룬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김동석 대령은 한국전쟁에서 17연대 1일 중대장으로 활약하며 중요한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유엔군 10만 명 이상과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수십 명의 생명을 살린 용맹한 군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으로 그를 많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미령은 아버지를 높이 봤지만 그녀에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더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살기가 넘치며 근처에도 못 갔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던 일화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간첩의 위협 때문에 베개 밑에 권총과 칼을 딸고 자는 아버지를 봤던 기억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부하들을 아끼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경험을 하였으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 힘썼던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됩니다. 진미령은 가수로서의 성공과 함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추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있어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가수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래 미운 사랑과 임영웅과의 협연을 통해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배인 임영웅을 사랑하고 은인으로 생각하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두 분과 함께 꽃길을 걷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미령은 아버지의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업적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기억하며 노래로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가수로서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1 아침마당의 화요초 대석에는 가수 진미령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진미령은 내가 난생 처음 여자가 되던 날로 아침마당의 화려한 포문을 열었다. 10년 전 아침마당의 식구였던 진미령은 오랜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싶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진미령은 오늘 입은 옷은 30년 전 산 옷이다. 미국에서 돌아와 구입했던 옷이라며 몸을 유지하다 보니까 옷을 입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미령은 건강관리 비법에 운동 열심히 하고 소식한다. 쌀밥을 동남아에서 먹는 안남미를 먹는다. 집에서 먹을 때 물을 넉넉히 부으면 고슬고슬 맛있다. 밥도 반 공기 정도 먹는다. 쭉 계속해오던 습관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진미령은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운동도 열심히 한다. 매일 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스쿼드를 30번씩 3세트 한다. 윗몸 일으키기도 한번 앉으면 100개를 한다고 설명했다. 64세 된 가수 진미령님은 40년 가까이 44 사이즈의 46에서 47kg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몸무게가 계속 유지되어서 같은 옷을 세월이 지나도 입는 모습 말이에요. 10년 넘게 몸무게가 고무줄처럼 쭉 늘어났다가 조금 빠졌다가를 반복 중이어서 앞으로 두 달 동안 마이너스 5kg 달성하고 쭉 유지해 나가려고 해요. 일단 5kg을 빼야 해서 운동 플러스 걷기만보 플러스 저탄소 플러스 공복 16시간을 유지하려고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의사분도 근력과 유산소가 같이 병행되어야 근육 증가와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 외웠어요. 다만 행동만 하면 될 뿐입니다. 이날 방송은 관절 통증도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아직 관절 통증은 겪지 않았지만 노년 건강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걸로 악영 높더라고요. 주간보호센터 상가 알아볼 때 통증의학과가 있는지도 살펴봤거든요. 그만큼 나이든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인 거죠. 관절 통증이 삶을 왜 힘들게 하는 걸까요? 피부나 장기는 재생되지만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관절 통증 원인은 여성 호르몬 감소, 근육 감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절 보호를 위해서도 약간의 다이어트는 해야 되더라고요. 실제로 체중 5kg이 감소하면 관절염 발생률이 50% 낮춰준다는 정보도 얻었답니다. 진미령님의 건강,
좌우명은 99, 88, 234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생각하신 그게 맞습니다. 99세까지 88하게 이틀 알타가 3일째 가자라고 해요. 누구나 바라는 웰다잉이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